빌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간만에 서울에 있는 신축 빌라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린 날인데요. 일단은 내부 구조 위주로 해서 안내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한계동에 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현장에 나온 이유는 분양 금액을 무려 1억에 가까운 9천만 원을 인하를 하셨어요. 그렇게 최저로 해서 분양 금액이 맞춰진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는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맞는 금액이 됐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는요 3룸 구조로 해서 방 3개와 욕실 2개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현장이고요. 기준층이 위층에는 위쪽에는 곡층의 테라스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인근으로 주위 환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이선인 419 민주역이 도보로 1분 거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버스 정류장도 도보로 1분 이내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옵션으로는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과 안방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요 1층에 힐로티 구조로 해서 각 세대마다 한 대씩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인근은요 카페 거리, 그 다음에 북한산 둘레길들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공기 좋은, 그리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학교로는요 인수초, 백운초, 인수중 등이 인근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학교 보내시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현장이고요. 가장 중요한 금액이 정말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실입주금을 최저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 집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타입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전실 구성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는요 이렇게 녹색 톤으로 해서 요즘에 많이들 하시죠. 예, 여닫이 문으로 해갖고 이렇게 주문을 시공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주문을 시공을 해주셨네요. 옆쪽에 보시면요 왼쪽으로 해서 두 칸 키 큰 장 화이트 톤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밑에 부분은요 이렇게 매일 신는 신발들 이렇게 안쪽에 정리할 수 있도록 화분 띄움 시공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닷면을 보시면요 포시엔 타일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우드톤의 텐바보드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 중간에는 일과수등 스위치 이렇게 눌렀다가 켰다 하시면 내부에 있는 실내등들 다 점등되고 소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신발장이 두 칸인데요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공간을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열어보면요 이렇게 또 신발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들을, 부족한 공간을 이렇게 또 준비를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집을 많이 접으신 건축주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을 또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내부 구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정말 문 중문 자체가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성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일체형 구조인데요, 거실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반대쪽으로 앵글을 돌려드리면 이렇게 주방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성 자체가 상당히 잘 됐어요. 보통 중문에서 들어오실 때 바로 화장실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그 위치도 옆쪽으로 빼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고요. 내부 들어가서 내부 구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오늘 참고로 좀 비가 많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요. 내부에서만 촬영을 좀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실 부분부터 안내 좀 도와드리면요. 바닥 부분을 앵글 잡아드리면 이렇게 우드톤의 강마루로 해서 각 방들과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부분까지 깔끔하게 시공을 해 주셨어요. 거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아트월 쪽하고 그 다음에 소파 쪽 자체를 다 화이트톤에 웨인스코팅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집이 깔끔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들고요. TV 다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데 TV 다이 안 놓으시고도 위쪽에다가 대형 TV 놓으시고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온도 조절 센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실 뿐만 아니라 각 방들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도와드리고요. 이쪽으로 앵글 잡아 드리면 여기 이제 소파를 이렇게 조그만 걸 갖다 놓으셨는데요. 한 4인용 소파가 무난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파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벽체 역시 웨인스코팅 마감으로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천장 부분 안내 좀 도와드리면요. 여기는 이제 우물형 천장은 아닌데요. 이렇게 LED 등을 라인 등으로 해서 사각등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정말 밝아요. 네, 그리고 조명등도 각 이렇게 좌우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밝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요. 앞쪽에 보면요. 이렇게 시스템 무풍 에어컨 대형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름에도 시원하게 거실에서 가족분들과 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폭 한번 재봐 드릴게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요. 여기는요. 요 정도 폭이시면 한 3400 정도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3400이 나왔고요. 요 정도시면 요쪽에 이제 TV 걸어 놓으시고 요쪽에 소파 놓으시고 하셔도 밑에 부분에서 좌상 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DP 되는 것처럼 여기서 식사하시고 TV 보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됐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앵글 돌려서 주방 부분 안에 좀 도와드릴게요. 주방 부분 일체형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식탁 큰 걸 갖다 놓으셨거든요. 4인용 식탁 무난하게 들어가요. 좀 더 더 긴 것도 가능해요. 6인용 식탁까지도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공간 활용을 잘한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식탁등도 이쁘게 준비해 놨죠. 네, 위에도 또 매립형으로 LED 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더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냉장고 자리 두 대 자리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셨고요. 위에 쪽도 이렇게 수납 공간 플랩장으로 해서 준비도 해주셨네요. 앞쪽에 보시면요. 색깔 자체를 좀 컬러풀하게 주셨는데 하늘색의 밝은 이런 수납장을 또 준비를 상부장과 하부장 동일하게 주셨고요. 상부장은 이런 식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밑에도요. 하부장도 이렇게 11자형 구조로 해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 집은요. 환기창도 넉넉하게 와이드로 해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머님들 음식하실 때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요. 대형 사각 싱크볼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 다음에 오픈형 수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옵션상으로는요 이렇게 빌트인으로 식기세척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3구 쿡탑을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로 해서 하이브리드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대형 후드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주방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어서 다른 공간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안방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참고로 이 집은 동양구조입니다. 네, 동양구조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도와드리고요.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라 이렇게 앞에다 커튼을 좀 쳐놓으셨거든요. 날씨가 되게 어두컴컴해요. 네, 안방부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안방 부분 이렇게 앵글 잡아드리면요. 이런 느낌의 안방에도 이렇게 라인 조명 등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안방이라서 앞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 밑에 부분도 우드톤의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그 창가까지 사이즈는요 3230이 나오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하신다 하시면 이쪽에다 붙박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열자 한 반 정도 되는 붙박이장 이용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좌우폭 한번 재봐드리면요 좌우폭은요 3230 그렇기 때문에 붙박이장 이쪽에다 놓으시고 여기다가 킹 더블 놓으셔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욕실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뒤쪽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좋은 점이 뭐냐면요,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 유리 거울과 세면기, 양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이렇게 포인트 타일로 준비해주셨고,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 쪽에 앵글 잡아드리면 세면대 앞에서, 앞쪽에서 샤워하시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부부욕실 안내 좀 도와드리고요. 건너가서 두 번째 침실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이 집은요, 방들이 다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침실에 앞쪽에 이렇게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위쪽에 보시면 라인 조명등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훨씬 더 밝죠? 네, 밑에 쪽도 유리톤의 강마루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방들 사이즈가 다 괜찮아요. 다 방들 하나하나 다 아이들한테 아이방을 주셔도 됩니다. 좌우폭은요, 246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창가까지 들어가는 폭은요, 여기는 3050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이방을 주셔도 무난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부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수전이 하나 있죠? 예, 밑에 부분 또 포인트 타일 이렇게 또 주셨고요. 바닥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일러 겸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 놓으신다 하시면 이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고요. 문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베란다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큼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이어서 메인 욕실 부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메인 욕실 부분은요, 여기는 구조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신 집구조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벽면 부분을 보시면은 벽면 부분에 벽걸이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리 거울 준비가 되어 있죠. 젠단 선반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욕용품 편하게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면기, 양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미끄럼 방지 타일을 포인트 타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샤워하시는 공간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글라스 파티션 준비해 주셨는데, 글라스 파티션이 너무 길게 나오면 이것도 좀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좀 해 놓으셨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넉넉해요. 예, 앞쪽에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고, 코너 선반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샴푸리스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공간 활용이 잘 되는 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욕실 부분까지 안내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침실 마지막이죠. 예, 여기 안내해 드릴게요. 세 번째 침실도요, 정말 공간이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방들이 사이즈들이 다 좋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밑에 부분에는요, 여기도 5뉴턴의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좌우 폭은요, 예, 2900이 나와요. 넉넉하죠? 예, 창가까지 들어가는 폭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3050이 나와요. 2900에 3050이면 정말 넉넉하기 때문에 웬만한 뭐 다른 집의 안방 사이즈 정도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가니까 아이방으로 넉넉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금액도요, 정말 저렴하게 내렸어요. 무려 1억 가까운 9천만원을 내려주셨고요. 여기는요, 7개 호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계동이고요. 우이선인 4.1구역 바로 도보로 1분 이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집 놓치지 마세요. 정말 금액도 저렴하게 나왔고 실입주금도 최저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금방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영상 보시고요,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집 구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집 찾아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